안녕하세요. 용문산TV의 이종인입니다. 오늘은 능이 사냥을 왔는데 능이는 1도 못 땄습니다. 어떻게 된 것이 누가 며칠 전에 다 따갔는지 능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봄에 설치해 놓은 특종뽀리나 보고 내려가려고 왔었습니다. 여기 중간경 보여드리겠습니다. 특종뽀리는 그 봄에 이렇게 큰 보는 대로 큰 암벽 바위 밑에다가 보울통을 갖다가 설치를 해 놓게 되면은 벌이 그 소위 얘기하는 목청 뭐 석청 이런 벌들 있죠. 이런 특종벌들이 산에서 새끼를 낳으면은 자기네가 그 석청이나 목청에다가 갖다가 보울통 집을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빈 벌통을 갖다 놓으면은 이런 우리 공원에 그 새집 놓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특종벌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살림을 채우고 벌들이 새끼도 낳고 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군봉 그 벌 가족을 이루는 것이죠. 지금 가을에 저희가 한 상강 정도 되면 초 늦가을에 저희가 특종벌을 뛰게 됩니다. 이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밑에 있는 그 베이스판, 요거를 이제 그 판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걸 지금 보시다시피 볼들이 그 판돌에 많이 나와 있어요. 일을 안 하고.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. 지금 볼들 날개를 갑자기 볼 것 같으면요. 꼬리를 살짝 들고, 날개를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잖아요. 요거는 지금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즉 왕탱이가 여기 꿀을 뺏으러 지금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전투병을 파견시킨 거로다가 보여집니다.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오자마자 왕탱이 두 마리를 잡았거든요. 요 안에 볼통은 더 이상 들어가 볼 수가 없고요. 벌들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여기 보면 그 하얗게 양쪽 뒷다리에다가 달고 들어가는 것이 화분입니다. 화분 꿀의 재료 먹이. 아주 표정포를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.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들은요, 경계병입니다, 경계병. 제가 저를 쏠 수도 있습니다, 지금. 지금 여기 나와 있죠? 요 친구들은 지금 전투병이죠, 전투병.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유병소, 보십시오. 날개를 바짝 들고 있죠? 언제든지, 이륙을 할 수 있는, 적을 공격할 수 있는, 밑에까지, 소수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 통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와서 지금 보초를 쓴 겁니다. 아주 대병대 같은 특수 임무를 맡은 유디티 같은 보초병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안전을 유목하긴 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요. 볼더의 세계도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. 일벌이 있고요, 여왕벌이 있고요, 또 쉘이라 해서 종종방 번식하는 숫벌이 있습니다. 숫벌이. 그 숫벌은 지금 없는데요. 봄에 되면 숫벌이 보이고요. 그 숫벌은 여기 자세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꽁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숫벌은 새카맣습니다. 꽁지가. 그래서 쏘지도 못해요. 침이 없어요. 오로지 이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한 여왕벌 파트너로다가 살지요. 지금 노란 거 저 들고 가는 거 보이시죠? 저게 다 화분입니다. 화분. 꿀은 아니고요. 꿀의 원료인 화분을 볼들이 이렇게 뒷다리에다가 붙여서 한짐 지고 가는 겁니다.
그래서 아까 왕탱이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모 왕탱이를 그리고 카메라 꺼내는 동안 도망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그 판돌에 나와서 벌들이 경계를 하는 것은 외부에 침입이 있기 때문에 보초를 그 유형소를 더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? 바로 적군이 나타나면 공격을 해서 이륙을 하려고 지금 5놈, 6놈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책으로는 여기서 왕탱이를 다 투비를 잡든지 아니면은 볼통을 민가로다가 이전을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지금 현재 산 속에 있으면 애들이 친환경이 돼서 먹을 게 많고 꽃도 많아서 그 굴을 많이 만드는데요. 또 민가로 요 벌을 이동하게 되면은 뭐 농약이라든지 또 다른 해충이라든지 벌들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. 우리 학교 다닐 때 전학을 하면은 그 전학 간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벌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으로는 이전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여기서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요즘 얘기를 하면 학국이죠. 왕탱이들이 이거 폭력을 행사해서 왕탱이를 저희가 철퇴 퇴치를 못 시키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. 지금 볼들이 난리 났습니다. 막 그냥 이게 왕탱이가 맞대는 거거든요. 왕탱이를 한번 잡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왕탱이 제가 있으니까 안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. 높은 산지에서 그 통신이 연결이 안 돼서 실방을 못하고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 토종볼 올해 6통을 받았고요. 잘 건강하게 볼들이 잘 농사짓고 있습니다. 가을에 꿀 뜰 때, 꿀 작업할 때 실방으로 완벽하게 토종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볼이 굉장히 강하고요. 저기 이제 볼들이 이렇게 막 일하고 들어오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볼들이 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저 높은 산에서 볼들이 꽃을 따서 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런 하늘에서 이 그 꽃을 뿌리 되는 재료를 싹 다 갖고서 볼들이 자기 집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. 그리고 볼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상 이유를 잘 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뒷몸으로 날아갈 때는 바람을 맞고 날아가고 꿀을 따서 지고 올 때는 바람을 등지고 온다고 합니다. 무거우니까 굉장히 영리한 토종볼이고요. 역시 전 세계 모든 곤충이고 동물이고 인간이고 우리 한국 토종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영리하고. 네, 허공에 볼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잘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. 최소한 여기는 한 2만 마리 정도는 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꼭 한 반두개 토종꿀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여기에도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이제 엊그저께 비가 와서 그 빗물들이 낙수로다가 똑똑 떨어지는 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물은 정말 좋은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밑에서 이렇게 받아서
이렇게 받아서 먹으면은 정말 좋은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걸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른 벌들은 가까이 가거나 그러면 공격을 하는데요, 소종벌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. 그럼 언제 공격하냐, 소종벌이 외부에 침입자들로 인해서 성질이 날카로워졌을 때는 저도 몇 번 쏘였습니다. 주인인 저도 몇 번 쏘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 쏘지를 않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문산TV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